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모유 수유 중에 잘 먹던 아기가 갑자기 짜증을 내는 증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아기들이 모유 수유 중에 갑작스럽게 울거나 짜증을 내는 이유들을 엄마들이 잘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까지 잘 먹던 아기가 오늘 갑자기 젖을 거부하고 조금 빨다가 막 울고, 또 수유 쿠션에 눕히기만 해도 울때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에게 방문 코칭을 신청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네, 아기가 72일째래요. 그리고 32kg에 태어나서 6.5kg라서 체중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완무 중인데 5분만 먹으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아기가 이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분만 먹으면 얌전히 잘 먹다가도 그 후로는 유두를 물고 흔들고 이제 엄마 유두 상처를 유발하면서 몸을 뭐 활처럼 막 휘고, 네,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시부모님이 아우 그냥 아기 안 큰다고 또 분유 강요까지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아기를 굶기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되신다고 하셨어요. 네, 아기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네, 또 다른 엄마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아기가 먹다가 캑캑거린대요. 킥킥거리고 막 공기방울이 넘어가는 꿀떡꿀떡 소리가 막 너무 강하게 들리고, 네, 그러고 이제 수유 쿠션에 막 눕히기만 하면 막 운대요. 그리고 트름을 해주면 잠깐 괜찮다가 다시 또 공기방울을 삼키면서 막 화를 낸다고 해요. 네, 엄마들, 우리 아기들이요, 젖을 먹을 때 목 넘김 소리가 꿀꺽꿀꺽 이 소리 좋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안 좋아요. 그게 공기를 먹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런 소리, 그 다음에 협차는 소리, 이거 다 공기 먹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얕은 젖물리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엄마들한테 누누이 강조하지만 모유 수유는 학습입니다. 모유 수유 자세도 반드시 네, 좋은 자세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아기가 공기를 절대 먹지 않고 트름도 한번 하고 나면 끝이에요. 네, 그런데 아기가 모유 수유를 하다가 중간에 꼭 트름 시켜야 되고, 모유 수유를 하다가 막 갑자기 막, 네, 막 공기와 함께 막 구토를 하고, 그리고 젖을 먹은 후에 계속 발버둥치면서 불편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유 수유가 얕은 젖물리기여서 공기를 많이 먹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지금 방금 사례는요, 아기가 공기도 먹었지만 네, 사출이 센 거예요. 엄마의 유두에서 젖줄기가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아기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젖을 빨다가 2분에서 5분 사이에 갑자기 확 세지거든요. 처음부터 젖사출이 세게 나오진 않아요. 아기들도 처음에 젖을 탁 물면 빨리 빠는 거를 해요. 왜냐면 젖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빨리 빨아서 빱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깊은 젖빨기를 시작해요. 깊은 젖빨기를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유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빠는 리듬에 의해서 젖이 막 사출이 막 일어나요. 그때가 한 2분에서 5분 사이에요. 그때 아기가 칵 하면서 이제 살에 걸리면서 막 기침을 하고 막 하면서 이제 갑자기 젖을 먹기를 거부하고 막 싫어하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아기한테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에게 아기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네, 아기가요, 태어나서 한 2, 3주 사이에 그런 일은 사실 잘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한한 달에서 한두달 사이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 우리 아기가 내 젖을 먹기가 힘든가 보다, 거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첫 번째, 아기의 뇌가 성숙한 뇌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은 출생 이후에 3개월 동안 뇌성장을 더 이루어야 되는데요. 사실 태아의 뇌로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기들이 3개월 동안 성숙한 뇌로 점점 발달을 해갑니다. 우리가 송아지나 망아지 같은 동물의 새끼와 우리 애기를 비교해보는 거좀 기분 나쁘지만 잠깐 비교해보면요, 송아지와 망아지는 태어나서 10분에서 15분 안에 걷고 먹고 뛰고 다 해요. 우리 애기들은 왜 못해요? 네, 우리 엄마들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네 발로 걷는 동물의 그 골반은 매우 커서 그 새끼들이 뇌 발달을 다 이루고 태어나도 그 골반을 낳을 수 있지만 우리 아기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고 엄마의 골반이 작기 때문에 9개월에 뇌성장을 멈추고 태어난 이후에 나머지 뇌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100일의 기적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100일을 기점으로 아기들이 많이 달라지죠. 하지만 그 사이에도 점점 뇌발달이 되기 때문에 아기들이요, 사실 생후 2달만 돼도요, 부모님이 싸우는 걸 느끼고 심장박동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생후 2달부터는요,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할때그 다음에 엄마가 뭘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수유쿠션을 들으면 아기가 갑자기 표정이 막 밝아지고 젖 먹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네. 그리고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눕히고 바지만 벗겨도 아기들이 굉장히 뭐 편안해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엄마의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나에게 뭘 제공해줄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을 막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기들이요, 그두달 안에는요, 태아의 뇌에서 이제 막 조금씩 이제 성숙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 중에 사례가 걸리거나 젖사슬 때문에 먹기가 힘들어지면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해요. 진정을 해야지 다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이제 아기가 젖을 먹다가 갑자기 젖을 탁 떼버리고 아기가 이제 막 허리를 휘니까 엄마들이 어때요? 젖을 먹이면서 안 돼. 더 먹어야 돼. 너무 짧게 먹었어. 이러면서 아기를 이렇게 우는 아기를 다시 이제 유도를 넣거나 하는데 우는 아기한테 유도를 집어넣는 행동은 절대 안 돼요. 네, 물론 배가 고파서 울 때는 빨리 넣어줘야 되겠지만 먹다가 울었을 경우에는요. 바로 유도를 집어넣으면 아기 입장에선 존중받지 못했어. 엄마가 내가 지금 정말 힘들어서 우는데 엄마는 계속 먹으라고 강요했어. 기분이 상해요. 아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먹다가 우는 경우에는 반드시 달래서 그리고 아기가 사례나 기침이 진정될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다 진정되고 아기가 울음을 멈췄을 때 그때 다시 물려주시면 되세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엄마들 내가 막 울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밥숟가락에다가 막 먹을 거 해가지고 갑자기 우는 내 입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아기도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죠. 그래서 엄마들 꼭 달래서 먹여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들이요. 그동안 이제 생후 2달까지는 젖사출이 세거나 한 번에 막 많은 양이 나와도요. 먹기 힘들었던 걸좀 견디고 먹어요. 막 이러면서 먹어요. 그런데 60일이 탁 지나는 순간에는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아기가 판단을 하는 거죠. 아, 나 이거 계속 먹다가 맨날 숨쉬기 힘들고, 아, 나 젖을 계속 못 먹겠어. 아, 나 이제 안 먹을래. 막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는 거예요. 사출이 너무 센 경우에. 네, 그래서 엄마의 젖을 삼킬 때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면은요, 막 숨도 잘못 쉬겠고 사레 걸리는 거 너무 무섭고 막 엄마 젖줄기가 내 목젖을 막 때리고 막 이러면, 아, 나안 먹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들을 60일 이후에 보시게 되실 거예요. 네, 빠른 아이들은 막 4, 50일에도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네, 우리 아기에게 생긴 두 번째 변화. 네, 강기진 아기의 서킹 능력이에요. 우리 신생아기에는요, 서킹 능력이 세도요, 아기의 체중에 비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40일 이상, 60일 이상 된 아기들은 이제 막 5kg가 되고 막 6kg 가까이 막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서킹 능력의 힘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아기가 날로날로 이 서킹 힘이 좋아져요. 막 빠는 힘이 막 엄청 좋아져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느낌만으로 아기가 빠는 게 약하다라고 판단 내릴 수는 없어요. 아기는 점점 세게 빨고요. 아기의 빠는 능력이 좋아지는데 또 삼키는 능력은 조금 별개예요. 그러니까 빠는 능력은 좋았는데 삼키는 능력은 그 뒤에 오기 때문에 조금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젖거부를 하지 않고 힘들어도 잘 먹는 아기들은 그냥 버틸 수가 있는데 젖거부를 하면서 안 먹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엄마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네, 이게 아기가 쭉 하고 세게 빨았는데 이 쏟아지는 모유를 다못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캑캑거리고 이제 사레가 걸리고 얼굴 막 시뻘개지게 기침을 하고 울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아기한테만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냐면 전량이 증가한 거예요. 아기가 계속 빨았으니까 전량이 증가하죠. 그죠? 아기가 쑥쑥 크는 몸무게만큼 위도 커요. 위도 크고 또 엄마의 전량도 먹이는 만큼 상승하게 돼요. 네, 그래서 아기가 킥킥거리는 걸본날좀 엄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최근에 좀 전량이 늘었지? 이걸 좀 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전량이 는 거는. 근데 강해진 젖사출이 있어요. 제가 유축기 사용을 하시되 약한 세기로 하라는 말을 제가 블로그에 상당히 많이 여러 곳에 적어 놨는데 유축기를 장기간 사용하신 분들
분들, 그리고 엄마들이 선천적으로 육안이 넓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육안 있죠. 모유가 나오는 길, 육안이 언제 생기게요? 엄마들이 태아였을 때 이미 생겨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좀 육안이 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유륜을 손유축으로 막 이렇게 짜내신 분들 있죠. 사람 손으로 강하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젖사출 세기가 좀 세지고, 그다음에 아기의 삼킴 능력이 좀 이렇게 불균형을 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사실 유축할 때요. 젖줄기가 쫙 젖으면은 좀 희한하게 이렇게 쾌감이, 아, 젖잘 나온다. 이렇게 쾌감이 느껴지는데 그 젖줄기가 너무 두껍고 세지면 아기 목젖을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안이 넓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이 쏟아져서 아기가 못 삼킬 수 있습니다.